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개묘년의 특징적인 달입니다. 의 특징적인 달 왈. 네, 그 명식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명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묘년의 특징적인 월들 몇 개를 좀 꼽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묘년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개묘년은요, 지장간 속에 간목이 을목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2, 3, 4, 5, 6, 1, 2, 3, 4, 5, 한 7월쯤까지는 간목의 힘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8, 9, 10, 11, 12, 1월까지는 을목의 힘이 조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간과 음간의 차이점을 또 간과할 수는 없겠죠. 양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다가 힘이 이렇게 서서히 빠져요. 자, 근데 음간은요, 아주 예민하게 쫙 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걸 응용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양간 같은 경우는 강하게 확 이 간목의 기운이 몰아닥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여름쯤이 되려고 그러면 조금 한풀 꺾이면서 내려가겠구나, 간목의 작용이 좀 덜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8월부터 이제 2024년 갑진년 1월까지는 이 을목이 아주 예리하게 막 파고들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인월부터 시작을 하죠. 갑인월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중간에 병화가 우왕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천간에도 갑목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병화가 촥 올라오게 되면은 목생화 해가지고 결국에는 병화가 대단히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2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예요. 그럼 이때 뭐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들 다르시겠지만 일단은 병화의 작용이 대단히 커지게 된다, 그리고 이 병화는 갑목으로 인해서 커지게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을묘월이 있죠. 을묘월은 3월이죠, 양력으로. 3월 한 10일부터 4월 한 10일까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을묘월 같은 경우는 나무가 정말 단단하게 들어오죠. 이러다 보니까요, 사주 원국에 신금이나 뭐 경금 이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고립되어 있거나. 그럼 금과 관련된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죠. 금과 관련된 건강이라 그러면 호흡기, 뭐 폐, 갑상선, 또 위장, 뭐 콩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사주 명식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금이 많이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면요, 을묘는 단단한 나무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운도 묘년인데 을묘월이 됐다, 그럼 나무가 진짜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때 내 사주 원국에서 안 그래도 금이 고립되어 있거나 좀 약한 명식이다, 그럼 금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또는 어떤 분들은 독감이라든가 가벼운 뭐 감기 이렇게 걸리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성대결절 이렇게도 올 수가 있겠죠, 금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리고 을묘는 말 그대로 나무의 왕이기 때문에 뭔가 탁 치고 나아가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까지 알아두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진월이 됩니다. 병진월은 뭐 대단히 큰 특색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병진월 이때가 이제 4월 10일부터 한 20일까지예요. 이때까지도 아주 강력한 을목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을묘월에 이제 금 관련 건강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때도 놓치지 말고, 아 을묘월 지났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결국 한 4월 20일쯤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병진월의 제일 마지막 구간에 이제 무토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무토 구간은 언젠가 하면요, 5월 한 1일부터 10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진토 속에 있는 무토는요, 사실상 병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름으로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천간에도 병화가 떠 있죠. 그러면 마치 병화가 근이 있는 것처럼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또 병화가 안녕 나 병화야 그러고 이제 뛰쳐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정사. 정사, 이때는 우리가 조금 요주의, 좀 특징적인 달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세운에서 묘목, 나무의 왕이 있죠? 그럼 지장간 속을 한번 볼게요. 칠판이 너무 작은가 봐요. 네. 휴지도 새 거 꺼내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개묘년이면요. 지장간 안에 갑목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갑목. 그런데 정사월에는요, 경금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갑경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서 일어나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갑목하고 경금의 현상은 발생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정확히 일자로 따지면 언제냐? 5월 한 20일부터 30일 사이입니다. 이때 갑목과 경금이 세게 부딪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개수하고 정화가 땅땅 하고 부딪힙니다. 물론 뭐 수국화하니까 뭐 화가 꺼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요. 명식마다 달라요. 명식마다 개수가 오히려 쪼그라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개수가 정화를 쳐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수가 정화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명식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사월 기억하세요. 정사월. 정사월은 갑목하고 경금이 부딪힌다. 그러면 이동하시는 분도 생기세요. 네, 명식에 따라서 목금이 서로 충돌하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직장에서 변동수라든가 이동수도 생기실 수 있으니까 요즘 꼭 알아두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내년이 개묘년인데 여기다가 연운을 세운을 이렇게 써놓을게요. 무오월이 된다. 와, 이때 난리도 아니에요. 이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묘오파라 그래요. 그냥 말이 묘오파지 그냥 목생화예요. 근데 나무의 왕이 불의 왕을 생해주다 보니까 불이 와, 막 이글이글 거려요. 이글이글. 자, 그리고 천간에서는 무게와 파하죠. 그럼 여기도 이글이글. 그럼 너무 뜨겁죠? 너무 뜨겁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색욕에 빠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우울감, 뭐 답답함, 색욕 이런 게 음기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시겠죠. 이것도 음기운이니까요. 자, 그럼 왜 그렇다? 묘목이 목생화를 난다. 그러면서 화기운이 너무 세졌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간에서 무게화파하니까 화기운이 또 너무 세졌다. 그럼 화기운으로 이글이글 거리니까 사람들은 음기운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답함, 우울감, 색욕, 그리고 깊이 있는 성찰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이제 개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내년에 기미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기미월이요. 얘 좀 세요, 기미월. 기미월 좀 셉니다. 밑줄 짝, 밑줄 짝짝, 네, 해놓으세요. 아, 휴지 새로 갖고 올걸 그랬어요. 자, 이 기토는요, 뜨거워야 힘을 받아요, 지지가. 근데 마침 뜨거운 미토가 왔어요. 그러면 이 기토가 개수를 쳐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병화일간 여자분이다, 그럼 상관이고요. 개수가 정관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상관 경관 해가지고 남자친구와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이렇지만 정화일간도 뭐 식신하고 편관이고요. 그러니까 기토와 개수의 충돌이 꽤 강하게 일어난다. 요거는 꼭 명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묘미 반합도 하죠. 그래서 미토가 결국에 묘목으로 가는 현상. 그래서 미토를 묘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비견이다. 근데 이게 비견이면 얘는 편관이 되거든요. 그럼 친구와 함께 강한 명예를 위해서 뛴다. 친구와 함께 야심을 갖게 된다. 친구로 인해서 괴롭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기미월의 하이라이트는 천간의 기계충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토가 뭐고 개수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미월 다음에 경신이네요. 경신월은요, 요 임수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가 8월 20일부터 30일이에요.
양력 기준이에요. 왜 큰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임수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럼 경금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죠. 결국엔 임수가 우와 하고 막 나와요. 임수가. 네. 임수가 아주 세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또 있죠. 신유월입니다. 와, 이건 진짜. 신유월이 왜 하이라이트인가 하면요. 이때는 이제 양력 기준으로 9월 10일부터 10월 10일이에요. 그러면은 개 묘년에 갑목이 지장간에서 을목으로 변했을 때죠. 그러면 세운에서 을목이 이미 떠 있는데 날카로운 금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을목과 신금의 충돌이 음아음아하겠죠. 그럼 이때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상의 변동수 또는 이사 가시는 분들 또는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또는 지방에 잠깐 내려갔다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의 이동수가 생기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임술월이에요. 임술월도 여러분들이 저 신유월에 딱 대비하고 있으셨다가 아무 일 없네 이제 다행이다 하지 마시고요. 임술월에 여기에 신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신유월의 기운이 10월 20일까지는 지속된다. 그럼 이제 을신충의 기운이 이때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해월로 갑니다. 개해월로 가게 되면요. 해 중에 갑목이 있죠. 또 나무의 기운과 합을 하면서 나무의 기운이 잠깐 좀 세진다. 갑목이 세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갑자입니다. 마침 개해월에 나무의 기운이 세졌는데 수생목 하니까요. 갑자월이 돼버렸네요. 그러면은 이때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요. 겨울이에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됩니다. 아, 저 또 시작하기 싫어요. 네. 그래서 겨울이지만 머릿속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갑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을축. 요것도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을축이 마지막 한 방에 있는 녀석이거든요. 이때가 보시다시피 천간에는 을목이 있는데 지장간에 신금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 1월 20일부터 말까지. 그러면 이 을신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을목과 신금 사이에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정말 사주 명식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명식에다 대입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또 관찰해 보시는 재미도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